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주말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동엽 씨는요? 저는요, 건강하게 못 보냈습니다. 왜요?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도 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습기는 있으시죠? 가습기는 있는데, 틀질 예. 않습니다. 틀어야 돼요? 습도 중요합니다. 아, 겨울철에 습도가 중요하군요. 예. 근데 제 주변에서도요, 숨쉬기가 힘들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막 이렇게 발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까요? 그게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감기나 독감, 천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기관지도 잘 수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죠. 제 아는 분은 겨울철만 되면 마른 기침이 쉴 새 없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되도록 외출은 효율적으로 마스크나 목도리 착용을 꼭 하시고요. 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나 가글 같은 위생관리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럼 위생 관리만 철저하게 해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방이 되는 거죠. 아, 예방이 되는군요. 예. 근데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흡기가 건조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고 휴식, 영양 도움 되겠습니다. 오, 그럼 끝으로요. 겨울철 호흡기 질환 특히 주의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예, 요즘에는 미세먼지랑 황사가 더 큰 걱정 같아요. 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날씨 예보를 잘 보시면서 따뜻한 낮에 공기가 맑을 때 외출하는 전략을 잘 세우는 거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동엽이의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